스킨케어에 힘 내리고 발견했다. 빠르게 뭔가 오는 느낌. 진짜 잘 만들었다. 성전환 수술을 하면 두피에 뾰루지가 엄청 말을 더 해줘야지. 내 피부 좋다고. 오늘이야말로 보물상자 대갈병 같은. 여러분 안녕. 2024년 새해가 밝았고 2024년의 뷰티 트렌드는 또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살픽 전문가가 전문가 맞아 근데? 여러분의 전문가 전문가가 추천하는 2024년 앞으로 뜰 성분 앞으로 뜰 제품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자신 있다. 진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 출발. 지금 먼지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잔 건데 궁금하죠? 첫 번째 제품입니다. 퍼즐이라는 브랜드. SNS에서 엄청 화제이기도 하고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추천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 고효능, 고기능, 고순도. 이게 글루타치온. 22만 개가 판매된 재구매율 1위의 제품 픽셀 바이옴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스티로더 갈색병, 랑콤 제니피크 발효 성분이 들어가죠. 발효 유산균 화장품. 제대로 된 제품을 많이 못 만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유산균이 도대체 뭘까? 장을 위해 먹는 유산균 아시죠? 밖에 나가도 그렇고 건조함도 손상도 모두 다 공격을 받을 때 1차 방어막이 어디냐면 피부예요. 피부 장벽의 세포들이 싸워줄 수 있게 만드는 게 유산균의 역할입니다. 니는 무질러 싸워. 너 저리 가. 일꾼만 남아. 비율을 딱 맞게 해주는 피부를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성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거트를 바르면 되나? 땡! 오히려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딱 다섯 가지 정성분이 들어가거든요. 비피다 발효 용해물. 갈색병이 들어가는 거. 락토바실러스 발효 용해물. 그 두 가지. 미리당 20억 마리를 넣고 순도가 90%. 엄청나게 고농도 고농축인 거죠. 요플레 딸기향. 이렇게 흡수가 빠르다니까요? 옛날 발효 바이옴의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발라주세요. 그리고. 유산균 화장품. 이런 화장품을 썼을 때 이렇게 깨끗하고 정제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을 만나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 순도 높다라는 게 바르면서 느껴지는 빠르게 뭔가 오는 느낌. 진실 콧구멍하고 미간 열리지 않았어요? 자극이 진짜 거의 없어요. 간치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진짜 얇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 피부가 한번 일이 나요. 아무리 순한 걸 발라도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바를 수 있는 보물 같은 바로 이 제품. 와, 진짜 아이스크림 그 장 같죠? 이기경이었단 말이에요? 말을 더 해줘야지. 내 피부 좋다고. 결이 엄청 촘촘해져가지고 결이 정돈이 되면 광이 잘 나거든요. 광 잘 나는 피부로 만들어줘요. 퍼스트 에센스로 딱 쓰시면 다른 제품들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원래 발효 성분들이 안색 효과가 있죠. 근데 발효 성분 안 맞으시는 분들도 겁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순도 고정제가 중요하다. 어떤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그동안 시중에서 무슨 성분인데 진정의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 완전 추천. MTS같이 자극이 좀 세더라도 다음 단계 잘 먹이기 위해서 뭔가를 쓰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순하게 이 제품 추천. 울퉁불퉁한 결이 고민되시는 분들, 그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흔적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추천.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슬로우 에이징. 글로벌하게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프로에이징, 웰에이징, 헬스에이징. 거기에 중심에 있는 성분이 펩타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구독자님들께 이벤트로 드렸던 제품이에요. 제가 직접 사서 안티에이징 이거 사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때 소개했던 제품이 해외 직구 제품이다 보니까 제발 한국 제품으로 내놔라 하시기에 너무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라주니르의 앱솔루트 퍼밍 매트릭실 크림이에요. 매트릭스를 왜 써야 할까요? 펩타이드가 뭐예요? 단백질의 종류죠. 펩타이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탄력, 주름, 띵동댕. 세포야, 탄력에 관여를 해라. 세포야, 재생을 해라. 신호를 자꾸 보내줘서 세포를 재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세더마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장품 원료사에서 만든 펩타이드가 매트릭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성분인데 한국에서는 거의 전무후무했어요. 이 라주니르 크림을 만들려고 했을 때 원료사에서 그랬대요. 소비자들은 비싼 원료를 써도 모른다. 그냥 오일 잔뜩 넣고 물광 화장품을 만들어라. 아, 나는 그게 화가 나. 펩타이드는 정말 0.0000mm 이 정도만 들어가도 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신호를 보내주니까. 성분을 정말 아끼지 않고 넣었어요. 매트리시를 4%나 넣어요.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궁합을 맞출 수 있는 나이아시나마이드 3%, 아데노신, 여기에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 들어가고 아미노산 성분의 복합 합제로 들어가고 의미 없는 성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트릭실의 정석 같은 느낌. 고급제요. 향도 입생모랑 향 같지?
와, 이건 명품 크림. 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텍스처와 사용감이 모두가. 펩타이드 성분은 어떤 성분과에도 크게 충돌되는 게 없어서 참 성격 좋은 앤데 흡수가 조금 느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한 앰플, 에센스, 세럼 같은 흡수력이에요. 정말 흡수가 빨라요. 와, 대박이다. 마무리감은 깔끔하면서 윤광이 싹 도는 정말 부유해 보이는 고급진. 겉에는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고 푸석푸석했던 걸 갑자기 한 번에 변하게 만들어주고 속이 탄력이 꽉 찬 느낌을 받게 해주는 크림.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원래 원료로 인체적인 시험 결과는 많이 봤잖아요. 근데 얘는 제품만으로 이마, 눈가, 팔자, 목까지 사진으로 그게 느껴질 정도면 나는 더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직접 쓰면서 그걸 느껴요. 진짜 매일매일 써야겠다. 2024년 잘 쓸 때. 비타민C나 레티놀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슬로우 에이징을 포기했어 하시는 분들 추천. 35세기쯤? 내 피부에서 이제 좀 노화가 생각이 된다. 입문자 추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나 화장품 좀 써봤다 하시는 분들 추천. 세콜지 성분까지 또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맨날 강조하는 세콜지. 뒷단계 뭐를 안 발라도 되는 동물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시성비입니다. 시간 대비 성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까우니까 돈을 쓰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될 만한 걸로 와! 쓰겠다. 시성비로 따졌을 때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디에고 달라팔마 프로페셔널 앙티옥스 세럼이에요. 이태리 제품 딩동댕. 1970년대 시작한 브랜드고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누구 때문에 유명해지냐면 전지현, 고소영, 이민정 그분들이 썼다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뭔가 있어요. 제품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색깔이 조금 독특합니다. 색조예요? 파데 아니에요. 인공색소 안 들어갔어요. 이린갈 나무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자르면 빨간 피가 나와요. 기린 혈이라고 하거든요. 드래곤 블러드. 항염, 회복, 재생. 외국에서는 스킨케어 성분의 고가의 성분으로 많이 넣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죠. 성전환 수술을 하면 그 질내를 재생하는데 쓰는 성분이래요. 그래서 많이 의사들이 처방을 한다고 하네요.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워낙 고농축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스포이다 하는 게. 인공색소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피부 보정이 돼. 천연 물광 비비. 톤이 갑자기 예뻐지면서 밀착이 쫙 되고 보호막이 싹. 이게 뭐지? 스킨케어의 신대륙을 발견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처럼. 원래 컴센 성분이라고 하면 뭐 0.0001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드래곤 블러드, 기린혈 3%, 아스타잔틴 항산화 성분 1.1%, 이소케르세틴 0.1%, 항노화, 항산화, 항당화 성분이 다 들어가요. 항산화. 그래 들어봐. 항노화. 알지 알지. 항당화. 단백질을 당으로 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완전히 고기능성 스킨케어인 거죠. 나는 노화된 피부를 갖고 있다. 푸석푸석하다. 칙칙하다 하시는 분들 써보세요. 이 피부 봐봐 지금. 미쳤다니까. 올해 잘 쓸템. 전 세계적으로 이 키워드를 모르면 난 뷰티 몰라 하고 광고하는 겁니다. 클린 뷰티. 그래 알지. 비건 뷰티. 알지 알지. 컨셔스 뷰티. 의식 있는 소비를 위한 환경을 생각하는 뷰티가 정말 화두입니다. 근데 내 피부도 생각해야 되고 효과도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썼던 제품 중에서 아 내가 너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구나. 머리를 탁 치게 만든 게 고체 샴푸예요. 비누로 머리 감는 거 아니야? 그 뻣뻣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비누랑 샴푸바는 완전 다른 의미. 샴푸바는 샴푸를 고체형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비누는 비누예요. 알칼리성과 지방산의 조합으로 비누를 만든 거. 아난티에 놀러 갔다가 제 인생 가장 좋은 샴푸바를 만났습니다. 아난티 어메니티 브랜드인데 케빈에드 뿌아송이에요. 따로 홈페이지에 살 수도 있고 올해부터는 큰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메니티로 3개가 있어요. 샴푸바, 린스바, 페이스 바디 로션이 있는데 와 저는 샴푸바 쓰고 너무 놀랬다니까요. 특별할 건 없어요. 생긴 거는 액체 샴푸는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라든지 그런 성분들을 같이 넣고 고체 같은 경우는 좋은 이유가 반죽을 해서 압축을 시켜놓기 때문에 좋은 성분들이 압축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지 그거를. 거품 너무 잘 나요? 세정 너무 잘 돼요? 뻣뻣하다? 전혀 부들부들해지고 두피가 진짜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두피에 뾰루지가 엄청 나신 분들 저 고체 샴푸 쓰고 그게 없어졌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게 고체 샴푸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체 샴푸가 성분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 큰 사이즈로 나오면 나 살 거야. 그리고 톤28 제품 고체 샴푸바로 좀 유명한 브랜드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거 다 써봤는데 샴푸바에서는 이 제품보다 좋은 걸 못 찾았거든요. 근데 트리트먼트바로는 얘가 좋더라고요.
웬만한 실리콘 잔뜩 들어간 트리트먼트보다 훨씬 좋았어요. 원래 얘가 노워시 제품이에요. 그럼 씻어내지 않는 트리트먼트 빤 거예요. 그럼 샴푸를 쓰고 나서 약간 젖어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얘가 트리트먼트가 된다고? 너무 좋아요. 쓰고 나서 여기 목 뒤에 있는 뾰루지 났다. 뭔지 알지? 그러니까 실리콘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도 맞는데 여기만 미끌미끌, 여기 미끌미끌 그게 없어. 향기도 좋아. 맡아 봐. 레몬그라스 향. 은은하게 내 향기가 남아있어. 얘 가격이 15,000원. 가성비가 미쳤거든요? 완전 그냥 최고. 꼭 써야 돼. 그리하여 2024년 트렌드를 소셜 채널에서 쭉 훑어보았다고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죠? 제품도 써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댓글 좀 남겨주세요. 갖고 오기. 좋아. 대답을 안녕.